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많이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군단 멤버분께서 알려주신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은 I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글로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 좀 어려웠던 얘 이름을 군단으로 탁 바꾸면 이제 딱 바뀌죠. 와우. 와우. 한글 게임이 아닌데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써져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도 써지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아이디를 넣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에다가 제 아이디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선착순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려워했던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간에 이거 페이데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코인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막 이 전화까지 막 고민했잖아요. 네,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Payment in coin per day. 그쵸? 이거를 플러스를 해주면은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최소가 0, 2, 5. 근데 지금 미션이 at least 5 coin 있잖아요. 적어도 5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이렇게 주면은 이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완료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올라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있죠. 여기다가 5개 넣어주고, 크리스틴, 그다음 여기다가 똑같이 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여기다 이제 5개 주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월급식이에요. 주면은 이게 사라질 거예요. 5개씩 총 15개가 사라지고 얘네들이 이제 만족이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요. 자, 이제 계속해서 군단 이름 바뀌었죠. 군단 이제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아직 맞아. 이거를 너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걸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위치를, 너 나무 캐지 말고 이거 완료 먼저 해라. 그리고 군단, 너는 목화 좀 캐고 다녀. 목화, 커튼. 커튼이 중요해요. 옷 같은 거 만들려면은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가서 얻어오고. yep. 너는 이제 그렇죠. 좋아요.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너 꾸준히 이거 하고. 애들 무드가 상태가 넌 이제 밥 좀 먹어야 되겠다. 밥 좀 먹어라. 애들 지금 상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좁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여기서 이제 2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단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군단 거 이렇게 창문, 야, 이것도 하나씩 가져오고 이 방 안에 딱히 넣어줘야. 야, 뭐야. 오케이, 이렇게 넣어줘야 애들이 만족을 해요. 이게 뭐지? 방향이, 이게 방향이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좀 방향을 돌려서 저기 꽃,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꽃도 여기다 이렇게, 야, 방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군단은 했고, 더 없죠? 그 다음에 비올라, 맞다, 군단 거 이것도 있죠. 이것도 옮기고,
이렇게 옮겨줘야죠. 군단. 옷거진 예? 없나? 여기 있죠, 옷. 또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요. 이제 또 뭐 갖다 놓을게. 다 됐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올라. 바이올라. 비올라, 바이올라, 몰라요. 자, 이제, 나도, 이렇게 하나씩. 이걸 뭐 대량으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몰라도. 그래서, 이 만족도라는 게 있어서, 방을 넓게 해줘야 돼요. 방 꾸미기도 해줘야 되고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놓고. 또 없나요, 여기에는? 얘는 끝났죠? 그리고, 비올랄 거, 이런 것도. 갖다 주고요. 또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얘 거. 이거 네 거. 방에다가 좀 동일하게. 동일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야도 갖다 주고 방 꾸미기를 이제 요구하는 대로 많이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을 크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놓고 yep. 그 다음에 약거 야는 뭐 그닥 없네요. 해줘야 되나? 아직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고 환산하네요 야는. 그리고 이것도 갖다 놓고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고 마지막 얘 이름 얘는 이름도 어려워요. 여기다 놓고 옷장, 야. 이쪽으로. 이것도 옮기고요. 됐습니다. 이제 이주 작업이 끝나고 있어요. 이제 애들은 일로 안 와요. 어, 야, 맞다, 여기. 테이블? 테이블, 네 거니? 야. 얘 거였지. 이거겠죠? 아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깨끗이 비웠고 아마 이 철거하면은 이 철거 이 비용도 저한테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 밭도 옮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이번에 다 리모델링을 해야죠. 이것도 바꿔야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거주지로 놔야 돼서 안 되고,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 놔야 되고, 이것도 옮겨야 되고, 아, 이거를 이거 어디다 놔야 될까요? 여기다? 여기다 우선 철에다 그냥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냥 이것도 우선 방 하나에다가 놓고 우선 방 하나에다가 놓고 하는 게 낫겠죠. 여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테이블도 우선 이쪽으로 갖다 놓고 우리 바구니도 갖다 놓고요. 의자도 4개 놔야 되는데 4명이 같이 뭐 앉아서 먹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놓긴 했는데 좋아요. 이제 다 옮겼죠. 이걸 이제
없애면은 없애는 게 벽, 월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아 이렇게 한 번엔 안 되네요. 아, 어, 안 들어온다 재료. 재료가 들어오진 않네요. 재료 들어오는 것 같더니만은 안 들어와요. 아. 아깝다. 재료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걸 이제 또 옮겨야 되는데. 여기다 옮길까요? 여기다? 여기다 할까요? 자, 얘들아. 옮기자. 이거 언제 옮긴대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뭐죠? 이게 뭐고? 토마토, 포테이토. 토마토, 포테이토. 뭐지?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아, 이거 언제 옮기지? 이거 한 번에 옮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포테이토, 아니 토마토. 여기는 포테이토, 포테이토. 야. 이거 클릭이 안 되네요. 아, 됐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넘쳐나서 현재로서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포테이토. 야, 아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아, 야 이거 풀 하나 더. 아우 야 좀 넓혀서 이 텃밭이죠. 텃밭 뒤에다가 텃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제 발판을 만들고. 아, 여기 발판은 플로어. 발판은 역시 이렇게 돌밭으로. 돌밭으로 놓고 이렇게. 이 바위가 있긴 한데 여기가 안 되네. 아, 여기가 안 되네요. 역시 안 돼요. 여기다 밭도 안 될 텐데 이거 하는 법 없나? 파머, 파밍. 아쉬워요. 아쉽고 얘네도 이쪽으로 옮겨오고. 둥. 자, 이렇게 물도 옮겨오고. 포테이토. 그래도 포테이토라도 우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자, 2주 작업 끝났습니다. 자, 출발.
야, 너? 여기 없어? 자, 너도 빨리 가, 저쪽으로. 어허. 크리스틴, 너, 넌 이거 빨리 해. analysis, 분석하고, 넌 이제 밥 먹으러 가고, 그래. 잘 되고 있죠? 자, 커튼. 야, 군단 어디 갔어? 자, 가고 있죠? 자, 빠르게. 이제 가을이 와요, 가을이. 가을 시즌이 왔고, 위시, 보셨죠? 이 돈을 다 줬잖아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보세요.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2코인 정도로 내리고, 얘도 한 2코인 정도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고, 아셨죠? 이거 코인이에요. important position, possession? 이러겠죠? 이렇게. 야가 중요하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넣어두셔야 되고, 오케이, 오. 개발도 끝났고. 얘 옷이 없네요? 옷이 없나요? 옷은 없네요? 옷. 얘가 주로 하는 게 뭐죠? 얘가 주로 하는 게 벌목이죠. 벌목이니까 너 우선 너는 빨리 컨스트럭션 해. 컨스트럭션 하고 크리스탄 네가 만들어. 포레스트 이거 있죠? 이걸 만들어. 자, 야가 이제 이걸 만들고 우선 이제 또 얘네들 요구사항 같은 걸또 들어줘야죠. 스토어, 웨폰 스토어, 포레스트 3단계 업. 아, 아직 멀었죠? 조금만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얘는 이걸 만들어줘야 돼, 이거. 어? 이거 할수 있네요? 아, 1포인트밖에 없지. 이게 3단계 레벨이라는 거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얘도 2포인트 있고요. 오버히터보다는 이걸 없애야 되니까 우선 스킵. 그리고 얘도 만들어줄 게 많죠? 웨폰 무기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네 셋 방에다가 웨폰 무기를 다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밀리터리. 라이프? 여기 있죠? 여기요. 웨폰, 락. 지금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오, 스톤. 아, 스톤도 많이 나가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고. 비올라, 얘는 농구고. 트레이더 왔네요. 우선 트레이더는 필요 없고. 우선 가, 계속 해봐. 그치, 넌 이거 반일하고. 뒷턱발에서 이제 반일하고.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이니까, 호박을 만들어야 돼, 호박. 파밍. 여기다가, 호박. 호박을 하고, 야. 얘네들이 이제 좀 없애야 돼요. 이게, 좀 없애고. 야, 호박해, 호박. 한 칸씩이면 돼요. 한 줄. 이거 한 줄씩이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원 보면은 계절마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봄에는 이 토마토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처음 한 줄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름, 가을 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여름에는 포테이토 만들 수 있고 윗도 만들 수 있고요. 보시오. 여름, 가을.
여기도 여름, 가을. 이거는 가을에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봄, 여름이기 때문에, 봄에는 이것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름, 가을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자, 잘했어. 이것도 가서 만들어. 얘도 지금 옷을 만들고 있고요. 잘한다. 리드 리서치. 그 다음에 이제 쿡이 전 제일 먼저 가고 싶긴 한데, 여기죠. 이제 여기 다음에 스톤 퍼니처. 돌 가구죠. 가구들. 셸, 드레서, 옷장, 선반, 워드로브. 저게 옷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의상실, 옷장 같은 거고 아마 그런 의미예요. 워드로브. 아, 그래요. 체어, 베드. 저거는 이제 침대. 그다음에 쿠킹. 오, 좋아요. 제일 먼저 이 쿠킹 가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렛츠 고. 잘한다. 이제 두개 설치하고, 그다음 이거 설치하고, 야, 이거 아니야, 너, 이거에 이거. 오, 옷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이거, 오케이, 이제 만족도가, 그쵸? 올라가요. 그리고 포레스트 야가 야, 군단 너 지금 뭐 있니? 나무 키우고 있어 또? 코튼이 90개. 야, 코튼 캐. 코튼은 가을 겨울에 못 캐기 때문에 코튼 캐야 돼요. 코튼 겨울에 못 캐는 것들을 캔 더야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체어. 체어. 야, 또 필요하죠? 메이슨 워크샵. 메이슨 워크샵도 필요해요. 워크. 여기 있죠? 아, 스톤이 없어, 스톤. 빅 워드로브. 빅큰 선반, 셸프된 또는 워드로브. 그렇죠? 그러면은 셸프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드로 만드는데, 아, 우드가 너무 부족해. 뷰티가 세븐. 이거는 섹스. 에잇 올라가긴 하죠, 이렇게. 아, 야, 이거를 비올라인가요? 이쪽인데, 이쪽 방에 있다가 해달라니까 해줘야죠. 여기다가 이것보다 이게 더 예쁜데요, 저는. 둥. 자, 만들어주고. 너 어딨니? 일로와. 이거 컨스트럭션 하고, 옷장. 옷장? 어, 잠깐만. 여기죠? 얘가 옷장에 옷이 있을 거예요. 얘옷 걸어주고, 얘가 가서 이제 옷을 입을 거 하겠죠? 야, 옷이 없어요, 지금. 야,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이제 옷 걸었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만족도도 해줘야 돼요. 얘네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콜로니, 비어 배럴, 맥주통을 이 콜로니 안에다가 설치해 달라 이거죠. 스토리지에 있겠죠, 스토리지. 비어 배럴 여기 있어, 비어 배럴. 이거 아닌데?
이건가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It's a beer barrel. Iron ore. Wood. 아, 한 명을, 광부를 한 명, 아, 겨울에 캐야 될 것 같긴 하고. 아, 몰라, 우선 해. 자, 이렇게 해서, 두두두둥, 올라갔죠? wish, 희망하는 게, fulfill, 달성했다. 이런 의미에요. 이것도 분명히, get fireplace per house. 야, 와, 너. 너 너무 하잖아. 아, 해줘야 할 게 많아요. 벽돌이 필요하고. 오, 이것도 두 명이나 있네. 이 방에다가 체열. 체열. 체어가 필요한데, 야, 어딨니? 의자. 의자. 시팅. 쓰링. 뷰티. 뷰티 5. 야, 아마 이 만족도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누구한테 해줘야지, 이거? 잠깐만. 크, 역시. 내 침대. 내 자리에다가는 아주 멋진 걸, 내 방에다가는 멋진 거. 자, 내 방에다가는. 자, 여기다가 멋진 거. 제 방에다가는 멋진 거. 내 방, 내 방. 그래, 내 방. 인식을 해. 저기는 내 방이다. 내 방이다. 자, 옷 갈아입었고.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얘, 도끼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나무도 캐야 돼. 야, 나무 캐라, 나무, 나무, 야. 나무. 나무. 나무를 캐고, 너도 커튼 다 캤으면은, 그래, 너도 잘, 너 잘 오니? 스태미나 없지? 자. 그치. 자. 왜? 너 왜? 아, 너 어디 가? 배고프지? 어, 밥 먹어. 좋아요. 잘 되고 있죠? 크리스탄, 너, 너 지금 그거 할 게 아닌데? 너 이거 해야 돼. 너도. 포르트. 아, 다쳤네. 야. 아, 얘 다쳤네. 그래도 아직은 만족도가 좋아요. 아, 방에 설치한 거 봐라. 역시, 분단. 체어도 설치도 해주고, 포레스트. 포레스트가 지금, 야, 너 군단 뭐하고 있니? 야, 거기 가서 캐지 말고, 가까이 와서 캐, 가까이. 야, 여기 와서 캐, 여기 와서. 나무가 정말 빨리 캐져요. 그래서 얘는, 광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광부로. 마이너로. 얘를 마이너로 바꾸고, 무기가 혹시 있나요? 도끼? 어깨, 곡괭이 하나 있으니까. 광부 옷이 없는데. 야, 괜찮아. 그래도, 도끼, 곡괭이만. 곡괭이만 들고, 자, 가서 바꿔. 그리고 너의 직업은 이제부터 광부다. 마이너다.
그럼 이제 왜 이거 못 켠다고? 레벨이 안 돼서 못 켜는 건가? Doesn't have enough experience as minor.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게 보기로는. 근데 너야 이렇게 돌도 없으니까요. 넌 돌 캐고 나는 나무 캐고. 그렇지. 마이너 지금 능력이 아직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마 등급이 좀 올라야 이걸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틴, 너는 뭐 하고 있지? 하고 있네요. 지금 5 올랐고. 좋아서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2주 작업을 했고요. 이제 상위 업그레이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광도 캐야 되고 아이언 철광석도 캐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이디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댓글에다 먼저 달아주시는 분께 여기 아이디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You make me feel like